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많은 인원과 많은 이 뜰뜻한 이 흥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켜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박수 한 번. 예, 콜까지 들려드렸고요. 아, 정말 이 셋리스트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라이트 콘서트의 셋리스트가 정말 감정기복도 굉장히 심하고 뒤에는 또 굉장히 또 거의 클럽 수준으로 놀자는 느낌의 캐릭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유토피아로 갔다가 여러분들을 카타피아로 보내는 그런 카타피아 여러분들을 보내는 지금 그 정도 텐션이 계속 유지되다가 또 다시 함께라는 게 거의 누가 보면은 뭐 저희가 약간 분열이 일어났을 정도로 문제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보내주시고 맛있었는데 그 어제 먹었고 6시 일어났는데 기운이 너무 치더라고요. 와.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제 밤에 웹 서비스 먹고 자셨던가? 저희가 어제 같이 야식 먹고 네네. 그리고 저는 새벽 2시에 자는 게 없거든요. 근데 4시간밖에 안 잤어요. 근데 6시에 일어났는데 딱 떠졌는데 너무 행복하고 그냥 그 충만감이 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오 막 오늘 일부 예배 가는 친구들이랑 문자도 했어요. 그 친구들 원래 6시에 그 저는 친구들이 다 기독교 친구 이제 성악과 친구들이 다 기독교 일부 예배를 가서 나 지금 눈이 떠졌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목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생각했죠. 아 오늘 공연 망한다. 너무 일찍 너무 일찍 일어나서 이거 지금 이 텐션이 저녁까지 안 되게 되는데 오늘 저 대기실에서 한 번도 텐션 안 떨어졌잖아요. 진짜. 아, 그리고 오늘 제일 잘했어요. 이제 오늘 6시에 일어나서 무조건 목욕을 하고 나 오늘 진짜 그 샐러드랑 이런 거 사진도 찍고 막 혼자 막 이 하면서 막 아니 근데 너무 행복한데 오늘 당시는 진짜 시간이 없었는데 보니까 부산에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많은 기운이 났고 오늘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좀 많이 떨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 샐리스트 정말 하나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정말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최고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게 진짜 사람이 이 에너지가 행복한 기운이 있어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이 좋아야지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그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이제 쭉 이어지는 12월까지도 마음이 평온하게 그리고 너 누가 괴롭히잖아요? 에이 걔가 진다보다 그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또 뭐 힘든 일 있으면 돈도 왕창 쓰세요 그냥 왕창 써가지고 나한테 좀 플렉스도 하고 그게 진짜 행복하니까 오늘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2600명 여러분들 다 대박날 겁니다 여러분. 예. 와카와카 색깔 약간 빠질 거잖아요. 와카와카 지금 약간 색깔이 빠지고 좀 떨어진 그런 이제는 정리하면서 여러분 인생 뭐 했습니까? 그냥 모아놨던 것도 다 써버리세요 그냥. 아무튼 너무너무 행복했고 저는 진짜 이 마지막 콘서트 제대로 잘 우리 멤버들이 잘 절정을 찍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오늘 이 기운 이어가지고 그래도 또 사진 한번 찍고 또 마무리 또 계속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무조건 찍어야죠. 오늘 제일 행복했고 진짜 꽉 채웠어요. 진짜 이 끝나기까지. 이게 진짜 가수한테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을 꼭 만들어주세요. 저희만 같이 찍나요? 네, 찍고. 네. 아, 일단 그렇게 찍고. 일단 한번 우리끼리 찍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밴드 형님들도 같이 찍으시고 있어요. 예. 예.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저 그럼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네, 밴드 나와주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저희 그러면 한 번 더 찍고요. 다시 하나, 둘, 셋. 사랑해. 여러분 혹시 괜찮으면 안무팀도 같이 찍어드릴까요? 지금 한번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티켓 덕분에 정말 많은 인원들이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해 되죠? 자, 찍을까요? 오! 대박이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자, 하나, 둘, 셋.
사람들이 이런 걸 아는 거야. 괜찮은데요? 네. 사랑합니다.
규칙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잘 느껴야지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좀 지쳐있더라고요. 아 이제는 더 이상은 좀 더 이렇게 막 좀 잘 못 배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더 라이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다시 배워나가자는 마음으로 이 공연을 임했고 그리고 내 무대마다 조금씩 제 나름대로는 좀 챌린지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공연을 하면서 조금 흔히들 말하면 좀 삑사리도 조금 많이 제일 많이 났었던 무대가 초반에 많았고요. 그래도 점점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정말 사소한 거였는데도 다 알아봐 주시고 응원과 격려와 사랑을 아껴주지 않으셨는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밑에서 많은 힘을 얻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또 받은 것 같습니다. 조금 지칠 때마다 여러분들 이 눈빛 눈 감아도 기억날 수 있게끔 잘 기억을 담고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가수 되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트 마지막 콘서트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 민경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더라고요. 사실 체감하지 못했었는데 지금도 뭔가를 하고 있고 미국 투어 콘서트를 다녀온 게 저는 작년인 줄 알았어요. 작년 초. 근데 올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문득 스치고 오늘 마지막 콘서트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뭐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지만 감사하고 저희가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게 저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얽매이지 않는 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아 그때 진짜 좋았는데 그때 진짜 우리 잘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계속해서 뭔가 발전해 나가려 하고 성장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게 참 감사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나아가고 있다 또 한 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는 그런 팀이 되지 않도록 아주 열심히 좋은 활동을 좋은 음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콘서트는 관객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는 콘서트예요. 사실 왜냐면 콘서트 박수를 많이 쳐야 되거든요. 그냥 고마우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공연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한분한분 이름을 불러드릴 때마다 우리와 같은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분들, 여기 앞에 아주 이력을 형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아. 네. 네. 하지만 모두를 좀 체인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이 저희가 사실 매 공연마다 이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매번 표현이 되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공연이 항상 뭔가 길어질 수도 있고 민규 씨 말대로 보시는 분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다 몰아서 하는 만큼 여러분들 저희에게 주셨던 박수와 함성처럼 아주 큰 에너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라이트 공연을 만들어주신 저희가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좋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힘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출팀장 어썸 스튜디오! 만들어줄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죠. 아트믹스를 축하합니다. 정말 빛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 분들이죠. 조명의 루 라이트 드림입니다. 사실 저희만 부산 콘서트가 무대 세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금 무대 계획을 갖춰야 됐었는데 무대에 조셉 컴퍼니 분들이십니다. 아름답다고 소문이 거기 LA까지 났어요. 진짜 영상이 거의 저희 여러분 빛의 전시회 안 하셨는데요. 포디스테이가 한 번도 오셔도 될 만큼 너무 아름다운 영상 크래프트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민규씨를 한층 더 아름답게 클로즈업 해주십니다. 블랙 브라운스 단계 업그레이드 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진짜 이 전식들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 기다림 여시죠. 공간 예술 분들이십니다. 이 다음 분들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좋아요. 이 다음 분들 여러분들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제 공연이나 오늘 공연을 여기가 그 냉장고 최소 공원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빵빠레 팡 올려주시는 특수효과 담당분들이십니다. 제가 아낌없이 쏴주시는 분들이죠. FX 솔루션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응원봉의 빛이 반짝반짝 여러분들이 공연을 더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코코 아이템팀 아이엠팀입니다. 저희 빛과 함께한 레이저도 무슨 사고잖아요. 이 레이저를 담당해주는 MSG입니다. 스피드 점프 오늘도 좋아요. 무대의 제자가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QM! 구조물을 만들어주신 창공 트러스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기들을 세팅해주신 세턴 뮤직! 영상팀이고 네, 다른 영상 생각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DLT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하게 오고 가면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늘 큰 도움을 주시는 경호의 가드웨이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다 거짓말 투성이에요. 거지가 된줄 알았어요. 아이라인도 거짓말, 콧구멍으로 넣으면 다 거짓말. 이거 어른들이 아주 깐깐하면 왜 거지가 있고 여기 옷도 벗으면 다 이상해. 알겠어. 우리 사람 만나고 주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분들 빠질 수 없습니다. 이분들 특별히 더 크게 얘기할게요. 헤어 메이크업의 제니 하우스. 고맙지만 우리 이분께는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제니아스의 소피아 부원장님이시라고 계시거든요. 네. 소피아 부원장님 어제 결혼이셨어요. 근데 저희 콘서트랑 딱 겹친 거예요. 결혼식이 정말 미리 잡아 넣어주는데 그래서 스태프분들도 결혼식을 못 가셨어요. 정말 거의 15년 이상이 됐다고 들었어요. 제니아스에서만. 근데 그 정말 복권음악 했던 스태프분들이 저희 때문에 결혼식도 못 가고 핸드폰으로 생중계 되는 걸 보셨어요. 그런 만큼 정말 저희는 진짜 마음으로는 축하도 불러드리고 싶고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시고 심지어 우림씨 머리는 결혼식 전날까지 해주셨어요. 나오셔가지고 그런 만큼 근데 진짜 소피아 부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 너무 행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제일 힘든 거 제일 힘든 거 제 어깨를 담당해 주시고 제 복부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저의 이 허약한 다리를 안 드러나게 해주시는 스타일팀의 JR 스튜디오 분들이십니다. 이거 오늘 다 수제자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신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여기 안에 다 꾸미신 거예요. 이거 인테리어 매출 이거 안 팔아요. 예. 하는 게 나아요. 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참 엄마 같은 분이셔요. 제이얼 스튜디오의 실장님이 네. 굉장히 천사같은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야 이분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이렇게 또 큰 규모로 공연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돈 펑펑 안 써주셨으면 저희 이거 제작 못했어요. 맞아요. 공연을 두 명 받아서 이거 진행 대회시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보고 저희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올해 콘서트에 다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해주셨어? 맞습니다. 스프링 ENT! 이분들 술 마실 때 말씀 많이 나누고 있는데 뒷구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막 이런 얘기 하면은 다요. 예, 정말 이 규모가 크고 그리고 정말 8개 도시를 하는 만큼 이 대과부터 시작하는 모든 기력을 다 담당하시니까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아, 이건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포레스텔라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서 피드백 다 해주고 그리고 우리 신곡부터 그리고 A&R 그리고 우리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가장 힘드신 분들이에요. 예. 저희가 한마디만 해도 거기에 반응하시고 다 맞춰주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무대 하나하나 리허설부터 전날부터 꼼꼼히 체크하고 오늘은 회의가 없겠네요. 네 마지막이니까 드디어 회의가 없는 날이네요. 매 공연마다 회의하고 피드백하고 더 좋은 퀄리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든 정신을 쏟아 부어주신 분들입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소속사 숙제분들이 사랑하시는 브랜드 엔트리입니다. 팬분들께서도 저희 빛의 세계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십니다. 뭐 뭐였죠? 제가 삼각현대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균형이 너무 잘 맞아서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시너지 역할을 일으키면서 뭔가 계속 야 이 다음에 좋게 되나? 되나? 되네? 그 다음 되나? 되네? 또 되네? 야 이제 막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들도 모르실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기대하게 되는 그런 소속사와 보냈습니다. 그리고 숙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 박수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해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도 박수 안 주셔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끔하실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제 9월이 가고 있어요. 또 9월이 가고 이제 추석이 또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굉장히 또 공휴일이 이번엔 또 길어요. 맞아요. 그리고 페스티벌도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끝이 좋았거든요. 끝이 있어야 그 다음 게 있으니까. 아니, 얼마 전에 제이킵씨 그 패턴치고 피디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카톡을 나눴냐면, 포레스텔라 단독 페스티벌이라니? 라면서 느낌표가 엄청 크고, 저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사실 저희가 팬덤치고 페스티벌을 했었잖아요. 그 많은 팀들을 모아서 하는 게 페스티벌이었는데 포레스트라의 단독 서울 88 잔디마다 페스티벌이라니. 이건 진짜 엔터계에서도 전부 훌륭한 기록이고 정말 또 크로스오버계에서도 전부 훌륭한 기록을 제가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예매를 해주시고 계획을 짜주시고 계신데 저희도 더욱더 이를 바삭바삭 깔고 여러분들의 기대를 아까 말했죠? 소속사의 기대를 하면 이게 될까? 기대를 하면 이게 될까? 기대를 하면 이게 될까? 여러분들 그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일단 사고 쳤으니까 수습부는 멤버들이 하고 멤버들이 열심히 노래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아 그렇죠. 오늘의 텐션이면 민규 씨가 하드 캐리 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마지막 인사드릴까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밤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프로레스트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